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겁나 춥네요. 이렇게 추운 날엔 뜨끈뜨끈하고 구수한 청국장이 제격이겠죠? 사실 요리라는 것은 원재료가 기본으로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조리하시는 분이 사랑의 에너지를 듬뿍 넣어주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던지 간에 맛있게 요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묵은지를 이용한 청국장을 끓여보겠습니다. 우선 묵은지를 잘게 썰었고요. 쌀뜨물로 농도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3대 청국장을 넣어줍니다. 3대 청국장은 98%의 국산 백태콩과 2%의 천일염이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청국장입니다. 된장 반 스푼 넣어 주었습니다. 비건 조미료이고요. 양파 가루입니다. 표고버섯 가루입니다. 마늘을 넣고 이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청국장에 준비한 버섯과 두부를 굴려서 한 소끔 더 끓이면 맛있는 청국장찌개가 완성됩니다. 됐어. 그럼 이건 일단 밥에다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굽는다. 그치? 응. 이제 채소를 듬뿍 넣고 청국장을 끓여보았는데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버섯과 야채들을 썰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텃밭에 김장하고 남은 배추도 손으로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해서 냉동해 두었던 호박도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청국장에 들어간 재료인 표고버섯 가루, 마늘을 넣고 한 소금 끓여주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의 청국장이 또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취향에 따라 고춧가루를 첨가하셔도 무방합니다. 워낙 원재료인 3대 청국장 맛이 일품이라 요리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급진 청국장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로 다시 만나요. 안녕.